몇몇의 사람들은 문화라고 생각하면 지루하거나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광주 광역시에 문화 콘텐츠의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시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 전당이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곳입니다.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문화 자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유일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학예연구사 김혜연입니다. 저희 사유정원이 어떤 주제와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전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는 아시아의 사상가미 그리고 공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그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순환한다는 전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의식과 공간도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전시는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전시이고요. 총 17팀 18작품이 소개되고 있고 특히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융복합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람객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특히 저희 전시는 걷고 사색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좀 천천히 걸으시면서 사색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상현 학예연구관입니다. 네.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도 있을 것이고 이슬람권의 아시아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아시아 문화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아시아성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동양과 서양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성에 대한 사실 그 물음표는 저희가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시를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문화정보원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융복합 콘텐츠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R이라든지 VR과 같은 첨단의 기술들과 아울러서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을 해서 관람객들이 핸즈온 만지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는 한 3배 이상 늘어났고 그러면 가족 관람객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20, 30대 여성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러 이곳 전시장을 찾는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꽤 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들도 어린이 문화원까지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시장 안에서 함께 체험하고 전시를 보고 즐기는 부분들을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많이 젊어지고 그리고 많이 대중적으로 관람객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문화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곳 문화전당을 찾기보다는 여기 가면 뭔가 새롭고 그리고 뭔가 즐길거리가 있고 뭔가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